인왕산 중턱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7일 오전 6시 55분 종로구 무학동 인왕산의 사찰 보광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보광전 2층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사찰은 검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사찰 2층 침실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다고 설명합니다. 총침대가 갈된 건지 아니면 거기다 장판을 놨는데 장판이 갈된 건지 하여튼 일단은 그 침대에서 일단은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현장 취재 결과 사찰 내에는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지만 불이 날 당시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인근 주민들이 이 소방 호스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소화전에는 호스만 있고 어댑터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이거를 못 하고 다시 밑에 소화장까지 가가지고 끌어올렸는데 그 사이에 발화가 더 진화가 된 거예요. 결국 소화전으로 물을 뿜어내야 하는데 호스와 연결할 부품이 없어 초기 진압 자체가 안 된 겁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화재 조사팀은 소화전 사용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해명합니다. 인왕산 자락을 중심으로 종로구 무학동에 위치한 사찰은 모두 14곳. 대부분 목재 건물이어서 불이 나면 소화전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보광전 화재 현장 감식과 소화전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15일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